이번 7세트 박인순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자, 피켓치기로 오늘 경기는 출발을 시키는데 좋습니다. 추가 득점 성공. 오늘 7세트까지 오는데 두 선수 모두 한 번도 큐대를 잡지 않았거든요. 네. 자, 박인 선수 초구 상당히 지금 어깨가 식어 있는 상황에서의 출발인데 그래도 느낌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네. 더블 쿠션. 좋습니다.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해주면서 자, 더블 쿠션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얇은 두께로 자 옆돌리기 짧게 갈 건데 오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어요. 좋아요. 출발이 좋은 박인수. 확실하게 키스를 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에 적당한 두께 그리고 내공 끝까지 밀리는 힘 안배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박인수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상당히 안정감 있는 득점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박인 네. 선수예요. SI 바자르 선수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더블 쿠션. 좋습니다. 이제는 모테스 선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은 상황에서의 자 이번 5라운드인데 지난 개인전에서 같은 팀원인 조재우 선수에게 마지막 1점의 아쉬움으로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최근에 이 모테스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지금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예 길게 포쿠션 공략인데. 네. 들어가요. 자, 탁월한 선택 그리고 탁월한 내회전이었습니다. 끝까지 유지되는 회전력 전달. 멋지게 찾아갑니다. 네. 이것도 많은 두께로 출발했지만 끝까지 내공의 밀림을 유지하는 자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몬테스 선수네요. 뒤돌아오기.
정말 집중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박인우 선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몬테 동점은 않습니다. 5대5. 바로 역전은 되겠지만은 박인우 선수 그냥 내 할 일만 할란다 그 느낌에. 네.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다. 그렇죠. 오늘 경기도 역시 그 명언이 생각나게 합니다. 원뱅크 되돌아오기. 와. 멋진 샷 성공시키면서 박예선 선수 7대5. 자, 파란 공이 단쿠션에 붙어 있음에도 일단은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난코스가 많은 게 바로 횡단입니다. 탱크션 노리는 박인수. 이야, 기가 막혔네요. 찾아 옵니다. 이야. 연속 이닝 탱크샷 성공하면서 9대5. 아, 상당히 일적구가 탱크션에서 멀리 있음에도 완벽한 두께. 그리고 이번 이 공격은 최대 승부처가 내공의 속도였어요. 네. 조금만 타격이 들어갔다면 꺾여버릴 건데 끝까지 밀림이 유지되면서 자. 좁은 공간 옆돌리기. 몬테스 선수 다시 따라갑니다. 9대6 석점차. 지금 박인우 선수 지금 이긴 게 아니에요. 안 이겼어요 아직. 네. 지금 스코어 9대6. 지금 현재 8개, 9개 팀이 모두 다 간절한 5라운드예요. 그러네요. 야, 욕심 안 내고. 박인수! 1점, 1점. 이제 매치 포인트. 네. 마지막 한 점. 자, 회전 주지 않고 강한 타격으로 살짝 분리만 시켜주는 자 엄청난 센스 있는 공격을 한번 보여주고 있고 구단주도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에 잘 오셨네요. 네.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마지막 한 점. 자 지금 패스. 와, 박예수가 끝냅니다. 박예수 멋진 세리머니 멋진 샷.